우리 국정감사 전에 대통령실 앞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국회 출석 요구서 결국 길바닥에 버린 대통령실. 자, 출석 요구서 누구냐? 김용현 경호처장을 비롯해서 네. 대통령실에 증인 출석해야 되는 대상자가 오늘 7명이었는데 왜냐면 이제 여사님이 이제 미국이 있기 때문에 네. 여사님한테 아직 전달을 못했고 7명한테 집으로 보냈는데 안 받습니다 지금. 안 받고 있어요. 아,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러면 직장으로 가자. 그렇지. 출근은 하겠지. 그래서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이제 조국혁신당 국회의원하고 해가지고 대통령실로 쳐들어갔습니다. 쳐들어갔더니 그 안대실의 직원분이 아, 칼 같아요. 아, 정말 그 뭐랄까 이제 모범적인 알바생처럼 네. 키오스크를 찍고 오셔야 된다. 아, 그거는 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당하게 절차대로 해야지 절차대로. 아, 뭐 맞는 말이긴 그러니까 맞는 말이긴 어떻게 보면 한데. 이제 위병소 지나갈 때 암구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정지, 정지, 움직이면 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네. 키오스크로 방문 접수를 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했어. 국회의원들이 가서 이렇게 방문 접수를 이렇게 했습니다. 네. 국회의원 김승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키오스크에 그렇게 돼 있어요. 누구를 방문하느냐. 목적이 그쵸? 뭐냐. 이런 걸 이제 같이 적게 돼 있지. 그래서 김용현 등 7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적고. 그러면 보통 그 담당자가 나와서 이분들을 모시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아, 그렇죠. 네. 국회 출입 절차 똑같잖아. 국회 네. 뭐 무슨 누구 의원실에 왔다 이렇게 써서 내면 전화해가지고 확인하고 뭐, 땡땡님 모셨는데요 라고 하면 내려와가지고 이제 데리고 들어가거든. 네. 그 똑같이 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하하. 국회의원들이 지금 출석 요구서를 주려고 왔는데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도 안 나와. 네. 그냥 그 안에서 성처럼 이제 농성전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 부르러 오는 사람도 없고 이 사람들은 당연히 집에 그냥 못 가지. 그치. 그러면 안내하시는 분이 이거 주고 갈 테니까 전달 좀 해달라. 네. 전달 못 받는다. 나는 못 받는다. 절대 못 받지. 받으면 잘린 걸? 저 이거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받으면 잘린다. 나는 접수하는 그 어떤 규정이 없어요. 네. 내가 받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아, 왜 안 되게 돼 있어? 한국은 택배 나라 아닙니까? 심지어 경비 아저씨가 안 계셔도 경비실을 그냥 놓고 가잖아요. 문 앞에 두고 가세요. 부재시 문 앞에 두고 가세요가 그렇지, 있습니다. 그렇지. 네. 아, 그런 나라 아닙니까? 네. 아, 그래서 이제 그 택배의 나라답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출석 요구서를 거기 두고 네. 테이블에 두고 나왔어요. 네. 그랬더니 그 접수하신 직원분이 안 돼요. 안 돼요. 갖고 나왔습니다. 쫓아나갔어. 네. 이거 갖고 가셔야 돼요. 언니, 이거 갖고 가셔야 돼요. 의원들은 이제 뒤쪽 열중쇼를 해야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 축구 경기 중간에 엎어진 것처럼. 네. 아, 이렇게 열중해야죠. 아예 못 받는다. 네. 그랬더니 바닥에 놓고 갔어요. 아. 야, 이건 진짜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나라 기가 개판인 게 에이. 국회의원들이 전달한 얘기를 씨 어떻게 땅바닥에 버릴 수가 있어. 아니, 그게 국회의원 김승원이 너 출두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거를 말하자면 상임위원장의 도장이 공식적으로 들어가요. 아, 그럼요. 청문회가 개최되니까 국회에 출석하라고 하는 국회를 대표하는 문서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법적 절차를 다 따른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공식 문서예요, 공식 문서. 이거 그냥 이렇게 바닥에 버려. 이게 됩니까, 이게?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걸 받는 순간 바로 들어가는 거거든. 그렇죠, 그렇죠. 바로 네. 이제 공식 절차거든. 어, 그렇죠, 그렇죠. 이건 받은 걸로. 접수를 하면 안 돼. 그렇죠.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김용현 경호처장이랑 기타 등등은 나는 문서를 본 적이 없어서 네. 증인 채택이 된 줄 몰랐지롱! 몰랐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조세호 씨 같은 거죠. 보통 그런 거죠. 몰랐는데 어떻게 출석하냐? 난 몰랐다. 네. 뉴스도 안 봐요? 안 봐서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바보가 되기로 하는 거죠. 근데 일반 소송에서 형사소송이나 민간, 그 민사소송에서 왜 절대로 받지 않으려고 거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끝까지 받지 있죠. 않아서. 그래서 재판에 아예 진행되지 않게 하는. 그러면 법에서 공시송달 해가지고 이 사람 직장이든지 아니면 그렇죠. 아예 그 처리가 된 걸로 하는. 법원 홈페이지에 올려버리죠. 네. 그런 게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없나요? 이거 할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있어요? 이제 국회에다 공시를 하면 돼. 그렇죠. 공시송달 하면 전달된 걸로 친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한 2주만 있으면 정말 네. 끝납니다. 아. 공시송달을 받든 뭐 아니 나도 이거 전달해봤다니까. 뭉개는 거구나. 사마저축은행장한테 가가지고 이거 받아라. 네. 이게 해서 전달을 해봤어요. 그래봐야 안 나옵니다. 근데 왜냐면 국회가 강제집행권이 없잖아요. 뭐 구속시킬 수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안 나와. 근데 이제 제가 또 재판을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법원에서 송달이 공시송달이 존나 옵니다. 아 예. 본인한테 전달해야 돼요. 네. 언제 너 재판 출석해라. 맞아요. 뭐 이런 거 이제 공시송달 받아야 되는데 낮에 사람이 집에 없으니까 못 봤잖아. 그렇죠. 두 번 옵니다. 두 번. 못 봤잖아. 그럼 이제 우체국 가서 받아가야 돼. 근데 우체국 가는 것도 내가 타이밍 못 맞춰서 못 받았어. 그러면
구속될 수가 있어요. 아, 그러죠. 형사 같은 게. 계속 이렇게. 아, 내가 그, 형사니까. 계속 이렇게 그냥 거기 써 있어. 문서에. 만약에 재판 출석을 안 하거나 공시송달을 의도적으로 회피할 경우 체포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에서는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네, 특히 민사에서는 더 많아요. 네. 어차피 손해배상 관련된 거니까. 그치, 네. 형사, 그 문서에 써 있어도 약간 무서워. 그냥 필사적으로 받게 돼요. 네. 우체부한테 전화하고 막 내일 언제 오시냐고. 근데 얘네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쌩 까는 거지. 와, 씨. 그러니까 우리도 미국처럼 개빡세게 해야 돼. 말 안 들으면 쳐 넣어야 돼요. 미국 경찰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말 안 들으면 패야 돼요. 말 안 듣는 애들은 차 뒤에 총부터 겨누고 있으면서 패야 됩니다. 이건 진짜. 뭐 하는 새끼들이야, 지금. 자, 이런 꿀잼 연출이 어쨌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버린 것도 나중에 상임위원회가 열렸을 때 정청래 의원이 어떻게 조질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제 답답하시는 부분이 있을까 봐 이제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여러분 안 나올 거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건희 증인 채택했다고 김건희가 나오겠습니까? 개쌩깔겠죠. 개쌩깔 거예요. 미국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근데 이제 국회의 어떤 국회 전략이라는 거는 안 나올 거 알고 미리 던지고 그다음에 언젠가 반드시 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조여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청문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뒤에 국정조사도 있을 수 있고 네. 국정감사도 있을 수 있고 네. 그 뒤에 특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장치들이 있어. 뒤로 갈수록 점점 빡세지기 때문에 언젠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리고 명분 누적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불렀는데 안 나왔다. 그리고 막 이 JTBC 단독, 막 MBC 단독 이런 거 터지잖아요. 그럼요. 해명하기 위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가. 네.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오늘 이게 안 됐다고 해서 이제 게임이 끝난다 이런 얘기는 아니다. 좀 두고 봐야겠구나. 네. 네. 그럼요. 그럼요. 정청래 상임위원장이 김건희 여사님 나오셨나요? 네? 안 나오셨네요? 라는 드립을 칠까요? 안 칠까요? 그럼 여기 이제 팬만 있는 거지. 대통령 배우자 김영신. 김건희. 김건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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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카메라 줌이 쫙 들어가죠, 이게. 네. 그런 거. 자,